그렇죠. 유진.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뭐 어디 나오는 그 막 네?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잖아. 유진 초이. 그 이병헌 씨가 유진 초이인데. 네, 네. 거기 일본인 나쁜 놈 같은 놈이 나와서 그 말을 이거 유진 니 이거 네 거잖아. 이 책 네 책이잖아. 지금 개인기 연습하는 거. 오, 잘한다. 잘한다. 야, 불타는 감자됐어. 불타는 감자. 이거 숨은 재능 이제 발견한 거 아니야? 와, 너무 잘한데. 진짜 잘한다. 진짜 너무 웃긴다. 일본 사람이 우리말 하는 거를 잘하는 생감자. 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자유로운 수다 속에 진주 같은 정보를 숨겨놓은 보석 같은 방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고 재미있는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니 댓글 뿜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반가반가입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김공공입니다. 저 아직도 서울 살고 있는 서울 사는 다람쥐 서다람입니다. 아, 서울에서 이사 갈 예정이군요. 딴 데로 이사 가면 바뀌나요? 마감하고 수정을 기다리며 미친 듯이 놀고 있는 수문공입니다. 마감 축하 축하.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생감자입니다. 자,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작수사에는 초대 손님 풍년인데요. 오늘 손님은 바로 작수사의 탄생의 비와 숨겨진 PD였던 유진 작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바닥에서 외모로 버티고 있는 유진입니다. 뭐지? 야, 여기 지금 팟캐스트에 뭐지? 비주얼이 안 나간다라는 걸 믿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한테는 너무나 친숙한 작가님이시고 진짜 언제 한번 작수사에 모시려고 벼르고 별렀던 지금 이 자리에 서울 사는 다람쥐가 있지만 또 우리 다람쥐가 있죠. 날다람쥐. 날다람쥐가 언니 어디 갔어요? 날다람쥐가 우리 유진 작가님의 팬이기도 한데요. 날다람쥐가 오늘 좀 바쁜 작업 관계로 참석을 같이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반갑고 꼭 모셔서 왜 작수사를 떠났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2018년 한림출판사에서 나온 수영장에 간 아빠, 2019년 한림출판사에서 나온 조리방 장렬이, 2021년 빨간콩에서 나온 내가 잘하는 건 뭘까, 2017년 한울림 어린이에서 나온 유기견 영남이 네 권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책 소개와 수다에 앞서서 저희가 되게 잘하는 작가를 앞에 두고 소개하는 면전 소개가 있겠습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라고 하시는데 이름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책 업계에서. 하지만 유진 작가로 많이 불리고 있죠. 근데 둘 다 검색을 하면 그의 그림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라고 하면 작가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책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또 유진이라고 차면 배우 유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그림책을 찾기 위해서 키워드를 연달아 붙여야 돼요. 해시태그를 연달아 붙여야 그 유진 작가님의 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열라 뒤지면서 다 소개글을 적어보았습니다. 관악산 산기슭을 오가며 자랐고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요.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만화가를 꿈꾸었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그린 만화를 보여주며 아주 꿈에 부풀었죠. 그랬던 어린 유진 작가는 만화가는 되지 않고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들어가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졸업하여 웹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습니다. 엄청 잘하셔서 회사 CEO가 되셨어요. 그러던 즈음 하는 일에 지쳐갈 때에 아이를 키우며 만난 그림책을 보며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림책 작가를 꿈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며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상상마당 볼로냐 워크숍을 이수하며 한림출판사에서 2012년에 나온 똑같아요라는 첫 그림책을 내며 데뷔합니다. 2014년에서 16년에는 재미있게 먹는 법 드로잉 탐정단을 냈고 그 후에 한 해에 한 권씩 정말 그야말로 차곡차곡 출간을 했습니다. 평소에 마임에 관심이 많던 유진 작가님은 자신의 그림책을 1인 연극으로 만들어 소개하는 그야말로 이야기와 무대를 하는 작가님 덕분에 독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좀 더 공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그림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닌 이야기의 다른 버전, 같은 이야기의 다른 관점들이 들어가 있어 책과 연극을 함께 보면 그의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부캐가 유행하기 전서부터 본캐와 부캐 사이를 오가며 유능한 웹디자이너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는 어느 게 본캐인지 부캐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평소에 만물 박사로 질문을 넣으면 자동 출력이 되는 것처럼 물으면 나오는 박학다식 인류의 만땅의 성품 덕분에 자연스럽게 그림책 작가를 양성하는 선생님으로도 일찍이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법에 대해 아예 웹상에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야말로 그림책 업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그림책 특징은 지금까지 같은 그림 스타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의 패턴도 거의 없죠. 탁월한 드로잉과 다양한 재료에 대한 엄청난 고찰, 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칠 작고 미세한 감정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독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점이 그의 그림책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작가로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는 유진 작가의 소개를 마칩니다. 와~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긴요. 원래 우리 곁에 그렇게 계셨는데요. 그래서 뭐 솔직 담백하게 제가 아는 대로 그래도 유진 작가님하고 함께한 세월이 벌써 한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년, 8년? 딱 어제 밤에 딱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게 보통은 쉽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림책 하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약속 잡으면 설레고 기대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그게 되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날 때부터 되게 설레있다. 처음에 사실 전시장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름은 이제 좀 듣고 있다가 그림책 작업을 하던 후배들한테는 목표점이 되는 그러니까 이정표 같이 이렇게 그 방향타가 돼주는 선배로서 계셨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간간이 이름을 듣다가 그림책 더미 전시를 할 때 처음 만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첫 만남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나만 기억하면 되지 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혼나는데 잘 기억을 못합니다. 나만 기억하면 되지 뭐. 자, 우리 이제 그림책 소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숨은 곰이 수영장에 간 아빠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또 올려? 그러니까 맨날 네? 맨날 올려. 그럼요. 청취자님들은 왕이십니다. 오. 구독. 꾹. 좋아요. 꾹. 제가 원래 어릴 때 물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왜 무서워하게 됐냐면 4살인가 5살 때 아빠랑 큰아빠랑 이렇게 큰집 식구들이랑 같이 해수욕장에 갔어요. 거기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바닷물 때문에 튜브가 이렇게 떠내려 가서 거기를 이렇게 팔을 붙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 팔에 점점 힘은 빠지고 그래서 아빠 보고 저기 선탠을 하고 계신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인사하는 줄 알고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팔이 빠져 힘이 빠져서 꼬르륵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나 봐요. 깨어나니까 이제 그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막 부랴부랴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영장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 죽을 뻔했는데. 뭐. 네, 그래가지고 되게 수영장이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나중에 20대에 다시 수영을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생각나가지고 이 수영장에 간 아빠가 되게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른들은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딸이 뭔가 도전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에게 뭔가 어른들도 이럴 수 있어라는 것도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제 아빠가 딸한테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수영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막 알려주고 갔는데 근데 글쎄 아빠가 숨 쉬기부터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아니 근데 딸은 오히려 아빠의 걱정을 들었는데 잘한다고 막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아빠가 이제 남몰래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이 무서우니까 막 이제 집에서 엉덩이꼴을 보이면서 막 대야에다가 얼굴을 담가가지고 물에 대한 두려움을 막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딸이 아빠를 손을 이끌고 유아풀에 가자 그래요. 근데 사실 어른이 유아풀에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거절하다가 나중에 사람 없을 때 이제 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둘이 연습을 해요. 근데 딸한테 뭔가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처음으로 키판 없이 수영을 해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뛰어들다가 꼬르륵 물속에 빠지는데 얘가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팍 올라옵니다. 근데 이 부성에는 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하나 봐요. 아빠가 글쎄 딸이 그렇게 푹 빠져버리니까 아주 그냥 탁 뛰어들어가지고 딸한테 와요. 그래서 둘이 물 위에서 만납니다. 그러고선 서로 얘기를 하죠. 아빠 나 떠오르는 거 봤어?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멋있다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수영장에서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니까 책은 구매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서 보세요. 사실 유진 작가님이 여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책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 아닙니까? 그리고 좀 독자의 반응도 굉장히 가깝게 오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약간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아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그 아빠는 듬직하고 지켜줄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않은 아빠를 보여주면서 인간미를 느끼게 하고 또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말씀하신 대로 좀 사랑으로 그런 것들이 좀 치유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서 독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인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아이가 아빠의 감정에서 봤을 때 너무나 작고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인형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아이가 자기의 어떤 두려움의 단계를 이겨낸 후에 물 위에서 만나는 봤어? 아예 되게 크고 아빠가 되게 작아졌어. 이제 뭔가 이 주역이 좀 바뀌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약간 여기서 아빠가 좀 짠한 느낌도 있었어. 작아지는 아빠에 대한 어떤 느낌? 유진 작가님이 아빠이기 때문에 또 이런 감정이 여실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실제 경험도 아니에요? 많은 경험이 이제 들어가 있죠. 꼭 수영장뿐만 아니라? 수영장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어릴 때 물에 빠져서 바다에서 빠진 건 아니고요. 네. 동네 목욕장에서 이럴 수가? 네, 여러 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물을 되게 무서워해서 저 역시 진짜로 유아풀에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어른이 돼서요? 네, 어른이 돼서 이렇게 수영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배우러 다니게 됐는데 저만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수영을 배우러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음 코스 넘어가는데 저는 계속 정말
숨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물 속에 들어가면 공포가 밀려와서 이 물을 계속 마시는 어머.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석에서 그 하다가 둘이 못 따라가니까 나중에 이제 유아풀 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때의 경험. 근데 그때 그 경험뿐만 아니라 평생 물을 멀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영장도 안 가는 못 가는 이제 사람이었다가 그때 이제 극복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거의 한두 달은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물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 물 속에서 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일렁일렁거리고 물 안에서 바깥을 바라 그 위 수면 위에 그 빛 그다음에 바닥에 비치는 물 그림자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싶다. 가 이 책에서 출발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예뻐서 저거를 한번 그려볼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제 제가 마침 수영을 되게 못했던 어렵게 배운 기억, 그 다음에 딸은 그 덕분에 쉽게 잘 배웠거든요. 제가 그걸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일찍 수영을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시차는 있지만 그 둘을 이렇게 만나게 한 거죠. 그림책에서. 네, 네. 근데 이 작업이 네. 그 수작업과 컴퓨터가 혼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디지털과 섞어서 작업을 했는데요. 아크릴로 질감을 만들고 포토샵에서 형체를 잘라내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했죠. 그래서 한번 학생들 앞에서 이 작업 중에 있었던 브러쉬 쓰고 잘라내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되게 판타지 같더라고. 갑자기 뭐가 뚝딱 뭐 이렇게 나와서 정말 이거 원래 웹디자이너이시니까 컴퓨터를 되게 잘 다룬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셨겠지만 되게 드로잉적인 면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붙어야 자연스럽게 구현이 된다라는 거 너무 잘 하시니까 놀라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도 혼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노하우가 필요한 거였어. 그래서 이거 그릴 때에도 좀 다른 어떤 좀 도전? 원래 아까도 제가 면전 소개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그림책들이 단 한 권도 같은 스타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어떤 좀 유사성 정도? 유사성 정도가 있고 그거를 표현하는 그 표현 기법이 다 달라서 어떤 캐릭터가 좀 유사해서 이거 혹시 라고 해서 이렇게 딱 그림만 봤을 때 유진 작가님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스타일로는 좀 구별하기가 힘들다. 근데 원래 그렇게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보통 작가들 그렇게 안 하잖아. 나만의 스타일 뭐 이렇게 고집하는 게 있고. 그 질문을 여러 번 봤는데요. 제가 아직 제 그림이 안 잡힌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늦게 시작을 했고 이제 헤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2012년에 데뷔하셔가지고 지금 10년 됐는데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정말요. 많이 헤매고 있는데 헤매는 것을 안 헤매는 척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반응이 좋은 스타일이 있어서 그 스타일로 밀어붙이면 제가 저를 좀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또는 어떤 때는 이건 너무 한번 해보니까 질리고 이런 게 있는데 남이 그거 되게 반응 좋았고 그 그림이 좋은데 왜 계속하지라고 하면 그 남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제가 평생 남이 원하는 그림만 그리면서 살고 돈을 벌어왔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사실은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법을 연습하고 책을 만드는 동안 충분히 이제 작업을 해서 요거는 좀 나랑 안 맞는다 또는 이건 질린다 그러면 다음번엔 또 다른 걸 해보고 싶고 또 요즘 되게 예를 들면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나면 심플한 그림을 그리고 싶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서 시작해도 다 비슷하게 끝난다는 그게 있는데 원래 그 출발할 때는 더 과격하게 다르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격상 자꾸 정리하고 정리하고 다듬어주면서 비슷한 동네로 가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고 저희 가족들도
스케치가 훨씬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작가의 사실 문제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스케치가 제일 괜찮았어. 그래서 계속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헤매려고요. 헤매서 그냥 평생 헤매다 끝나도 좋고 헤매다가 그냥 그 사람의 동네가 생기면 뭐 더 감사하고. 근데 이 정도로 헤매이는 것도 너무 좋아. 사실 이게 클라이언트 잡이나 일이었으면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헤매어도 좋을 정도로 그림책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혹시...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밤에 와이프하고 우연찮게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질문이 다 그 얘기했던 질문이 나와서 예상 질문 마치 어제 수능 공부했구만 예상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늘 원했던 것 같아요. 그 갈망, 내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내 무언가를 표현해내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과 동기가 그게 아예 없었으면 그냥 열심히 살았겠지만 늘 그게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거를 찾고자 하는 행동들을 보여왔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배회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게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일을 조금 쉬고 안식년을 가지고 그렇게 한 뭔가 헤매고 싶다. 그냥 자유롭게 1년 동안 살 최소한의 이제 생계비를 마련을 해서 한번 쳐보자. 그래서 그게 몇 살 때이셨어요? 그게 아마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 즈음이었어요. 그때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위기나 그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인복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귀인을 만났어요. 예, 귀인을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때 이제 만난 선배님이 자기가 너처럼 똑같이 해봤는데 한 3개월 지나면 초조해지고 6개월 지나면 이제 막 불안해져서 알바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뭘 비운다라는 것은 제로의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일에 몰두하면 그게 오히려 비워진다라고 해서 차라리 공부를 좀 해봐라. 그런데 그 공부는 돈을 쫓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고 싶었던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이제 하게 됐죠. 돈은 없었는데 다학자금 대출로 바르면서 그냥 일단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삶의 큰 전환점이 돼서 거기서 그림책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만난다는 건 그냥 보는 독자로서의 그림책이 아니라 하고 싶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분야였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알게 됐고, 그 즈음에 또 볼로냐 워크샵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2010년도였죠. 네, 그때 첫 제가 1기입니다. 와. 그래서 그걸 하게 됐는데, 대학원도 다 빚으로 가게 됐는데, 그 볼로냐 워크숍도 당시에 되게 비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언감 승심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우연히 차 타고 어디 가다가 와이프가 그 워크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빚진 몸 좀 더 얻는다고 해 달려질까 봐. 그냥 해보라고 막 대단하다. 예, 밀어줬죠. 되게 용기를 심어줬어요. 그때 만약 그때 조금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진짜 1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밀어준 덕분에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때 한 덕분에 거기서 또 너무 좋은 또 인연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김동성 선생님, 백기나 선생님, 최인선 선생님, 천하영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이 독자로서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던 작가님들이셨는데 직접 만나서 너무나 고맙게도 본인들의 많은 노하우나 이거를 너무 열심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건 말도 못하는 일이고, 그런데 되게 열의를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적 교감을 처음으로 이 분야에 와서
느끼고 감동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김동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시다 혹시 이거 출판 안 되면 저한테 갖고 오라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 말의 진위어부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됐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 이쪽으로 하게 됐죠. 이게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출간되기 전에 해외에서 먼저 네네. 출간이 됐죠. 네, 이탈리아에서. 이게는 똑같아요 책입니다. 이게라고 네. 말하면. 아, 네. 똑같아요. 네, 이 데뷔작입니다. 네, 본론에서 거기 워크숍에서 네. 만들어서 나갔던 책입니다. 와. 그 후에 한국에 다시.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볼로냐 못 가고 그렇게 책만 내보냈었는데 며칠 후에 이메일로 이탈리아 출판사에서 이렇게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도 계속 저작권 유지되고 있나요? 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출간이 됐었어요? 예, 네, 네, 출간이 됐고. 아, 나 왜 몰랐지? 축하드립니다. 10년 만에.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헤매던 사람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1년, 2년 사이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책이 뭐 어떤 반응을 주고 이걸 떠나서 삶의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터닝포인트 같은 전환점이 됐고 아까 이제 그 첫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 내가 그동안 헤매던 게 배회하던 게 뭐였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저 책을 만들고 책에 대한 그런 반응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헤매다녔구나.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전화 주는 거와 전 진짜 다른 어떤 네,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온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첫 질문인데 그 왜 내가 그림책 시작했을까를 계속 돌아가 보면 아이들 강연할 때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친구들한테 만화책이나 게임 같은 거 만들어서 학교에서 막 이제 해줬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그때는 애들 인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반 소문 나 그러면은 막 그치.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막, 그려줘요. 막 골목에 앉아서 나도 한번 보여줘. 막 줄 서 있고 막 아이들이 재밌지도 않은 만화인데 근데 그때 그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햇살, 그 골목에 그 어디 남의 집 대문 앞에 앉아서 내가 그린 만화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친구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 이야기에 같이 빠져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가에 박혀 있었나 봐요. 마음속에 씨앗처럼. 그치, 그치. 그게 이제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씨앗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른이 돼서도 그걸 찾는 거예요. 배회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돈만 벌고 일하고 이런 삶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의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토요일 아침을 저한테 나만의 시간? 시간을 가지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너무 생각이 깊다. 네. 그런데 노트북을 들고 토요일 아침에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무슨 일찍 여는 카페에 앉아서 보는데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엊그저께 밤에 한 거예요. 당시 예전에 그렇게 노트북 들고 토요일 아침에 동네를 헤매다닌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 기억하냐. 그래서 뭐 영화나 보고 답답했던 거죠. 뭔가가. 그러다가 그 씨앗이 볼로니아 워크샵 상상마당 기회로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부분이 채워졌다 삶에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와,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이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게 그 어린 시절에 만화를 그리던 친구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또 같이 발견했던 어떤 친구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또 본명이에요. 장렬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조리방 장렬이는 2019년 10월 한림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창작 그림책이고요. 이 책은 2019 아르코 문학 나눔 선정 도서로도 선정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이 엊그저께 제가 드라마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는 그린 마더스라는 클럽에서
이효원 아들이 그 이런 캐릭터거든요. 장렬이 같은 캐릭터인데 이 아이가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알아보는 유진 작가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에. 이 책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근데 왜 이 그 작가가 이 책을 선정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이효원 제 드라마를 어저께 급하게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이 아이가 천재예요, 영재. 영재인데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름의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장렬이도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할 거지만 예, 자기만의 무언가가 딱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뭘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행위가 그 아이랑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그 드라마의 내용과 이 장렬이 캐릭터와 딱 매칭이 돼서 이 작가가 아, 왜 이 조리방 장렬이를 읽었구나. 그리고 왜 이거를 선택을 했는지를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궁금하시죠? 네.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민준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 이 도민준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아, 야, 도민준하고 캐릭터 좀 다른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아이는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또 도민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인공 도민준이 도미라에서 의미심장하게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준이가 새로 산 로봇 장난감을 친구들에게 이제 자랑하다가 그만 한 친구가 로봇 장난감을 깨뜨리고 말아요. 근데 이 깨뜨린 친구가 이거 장렬이한테 가져가 봐 하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저 같으면 잡아서 손을 매서 동굴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 로봇을 산 가게에 가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이거 고칠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렬이한테 가봐. 도대체 장렬이는 어떤 아이일까?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봤는데 장렬이는 조금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뭔가 외모도 그리고 또 가지고 다니는 물건도 조금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다가 고민 끝에 민준이는 장렬이를 기다리게 되죠.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장렬이가 지나가면서 주변에 기웃기웃하다가 물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 주워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 대박이야 라는 말에 민준이도 장렬이 옆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장렬이 집에 민준이가 놀러 가게 됩니다. 놀러 갔더니 그곳에는 저의 집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창고 문을 열어놓으면 이게 이 장렬이의 방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렬이는 민준이의 고장난 로봇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조를 하는데 뭔가 조금 더 색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은 더 뭔가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함께 이 장난감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함께 너무 즐겁게 논 나머지 모두 다 부서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둘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힘을 모아서 또 새로운 장난감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친구들은 이 새로운 장난감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장렬이도 새로운 친구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렬이가 맥시멈 리스트라서 저의 그 동질감을 느끼게 됐고 아까 그 친구 나중에 연락되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분의 이야기라는 것도 지금도 알게 되었네요. 이 친구가 물건을 사실 모으는 이유가 장난감을 개조하기 위한 어떠한 재료를 구하는 행동이었다는 거를 아이들은 이 아이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잖아요. 하지만 조금은 친해지고 좀 더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니 이 친구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 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지점이 이러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또 숨어있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또 중간중간에 어떤 이 포즈라든가 이런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심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계속 들여다보니 처음에는 빨간 선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뒤로 읽으면 읽을수록 특히 두 아이가 좀 더 커넥션이 많아지고 함께 마음을 교류하면서부터 이 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나중에는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둘의 관계가 조금씩은 더 가까워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마음의 틀을 깨고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친절한 그림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목은 조리방 장렬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위트 있고 그냥 코미디스러운 재밌는 이야기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두 번, 세 번 정도 읽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혹은 또 제가 다른 친구를 그렇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시고 저처럼 서른 후반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외로움을 많이 겪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조리방 장렬이는 이제 서다님께서 이제 이야기만 했는데 이건 이미지도 사실은 저 안에 장렬이가 프라모델 주요 소재가 프라모델이잖아요.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프라모델 조립식 그 설명서 프라모델을 누구나 한 번쯤 만들어봤다면 이게 보면 이제 조립하는 형태로 그래픽적으로 작업을 하고 이미지 자체가 좀 약간 그 실크스크린 느낌 나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요새 내가 뭐 서윤경 작가님이 그때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뭐 새로운 걸 내가 썼다면서 하프톤 막 얘기했잖아. 네. 근데 그때 빵 터졌거든. 사실 하프톤은 우리 옛날부터 만화에 되게 만화 많이 쓰던 기법이고 이 망점에 관련된 것들을 레트로하게 쓰고자 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유진 작가님처럼 되게 시의적절하게 어떤 효과를 주면서 이거를 어쨌든 포토샵으로 이렇게 효과를 좀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쓰기가 요새 애들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하프톤이라는 패턴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하프톤의 어떤 패턴을 막 쓰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저 이 책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야. 이 결 맞추기도 되게 힘들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어떤 그림자나 양감을 내기 위한 그런 하프톤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데 사실 진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고 아까 그랬잖아 처음에 초안은 늘 과격하다. 거의 제가 기억할 때 이 초안은 거의 조립식이었어. 그래서 모든 인물이 다 팔다리가 다 분해되어서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것처럼 조립 설명도 있잖아요. 그 설명도처럼 되어 있는 거를 그나마 되게 정리를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그쵸? 그림이 플레이모빌처럼 연결 부위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마치 조립되어 있는 네네, 인간들이나 그러니까요. 조립되어 있는 마을처럼 이게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의도한 바는 민준이의 마음인 거죠. 이 책의 주인공이 이제 통통한 아이 원래 문방구에서 샀던 프라모델 로봇을 이제 망가뜨려서 부품을 찾아 헤매이는 민준이의 마음의 어떤 결대로 흘러가게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것도 어릴 적에 정말 이런 경험을 하셔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림책을 내면서 꼭 쓰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실제 장렬이라는 친구를 만났고 이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장렬이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장난감을 모으는 아이였었고 소외되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었고요.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고요. 되게 잘 어울리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네 집에 하루는 초대를 했어요. 보통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친구네 집 많이 가던 시기였는데 그 친구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제가 잘은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잘 살다가 그때 좀 집이 갑자기 무슨 어려워져서 사업이 뭐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해서 작은 집에 막 가구로 꽉 차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작년에 어머님이 벨벳 드레스 같은 거 이렇게 홈드레스 같은 거 입고 집에서 우리를 맞이했던 굉장히 되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 네, 되게 특이했었어요. 이거 정말 앉을 자리 없이 꽉 찬 가구 틈에서 장렬이가 그래서 다락방에 지냈어요. 그래서 자기 지내는 다락방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정말 거기에 이렇게 박스마다 버려진 장난감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리고 저한테 계좌면서 놀래? 그러는 거예요. 그 장렬이와 장렬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걔네는 늘 그러고 놀았던 거죠. 그래서 너 그런 거 할 줄 몰라?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저는 뭔데?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여기서 이제 민준이처럼 되게 완벽주의자고 좀 모범생으로 그 생각하는
모범생이라는 게 아니라 모범생처럼 생각하는 틀이 답답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번을 2번에 껴라 그러면 당연히 1번은 2번에 껴야 되고 그거를 벗어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평생의 삶에도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뭐 디폴트한 거를 해야 되고 변화된 거는 잘 안 하고 정해진 코스를 꼭 밟아야 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러고 있던 차에 장렬이가 1번과 2번을 끼우지 않아도 돼. 이것은 하나의 샘플일 뿐이고 나는 전혀 다른 거를 할 수 있어. 이제 걔는 그걸 개조라는 말로 한 거죠. 그러면서 갖고 있던 장난감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전혀 다르게 제조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했는데 너무 멋지고 새롭고 정말 자유스러운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어린아이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아이들을 어떤 틀 안에 또는 어떤 제도나 틀 안에서 키우게 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훨씬 안정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고 위험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도 너무나 자유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게 잘 표현은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계기를 장렬이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은 이렇게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은 티는 안 나는데 책에 프레임을 두고 그렇게 조립식 형태로 이제 그려간 게 그러니까 민준이의 캐릭터인 거죠. 그리고 장렬이가 만든 장난감, 그러니까 개조된 장난감으로 이제 그 상상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장면이 지나고 나면 이 프레임이 사라져요, 책에. 예, 그래서 이제 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준이도 좀 열리고 있다? 뭐 그런 정도만 이렇게 좀 담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좀 이제 많이 사실 마지막까지 곤란이었던 부분이 이제 민준이랑 장렬이가 놀이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개조된 장난감으로 이제 로봇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옛날 그 미국식 만화? 맞아. 네, 그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다시 장렬이랑 이제 민준이가 나오는 씬으로 갔을 때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지는데 이 부분이 계속 곤란이었어요. 어떻게 일단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이 만화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어떤 놀이 상상의 놀이를 현실감 있게 만화로 표현해보고 레트로한 만화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컨셉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그 비주얼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이 개조된 독특한 그러니까 장렬이가 만들어낸 이 로봇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진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네, 갔는데 네. 우리 또 유진 작가님의 탁월한 지점이 거의 그 자료 이런 말 하면 자료충 미친 듯이 막 그 많은 것들을 막 모아서 정말 그 정보를 찾아가는 프로세스가 장난 아니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하시려고 개조하는 그런 동아리 뭐 이런 모임까지 다 찾아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니 찾은 거 아니고 다행히 친구가 그 프라모델 동호회를 하고 있고 그런 모이는 공방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직장인들이 월 얼마씩 내고 그 공간에서 계속 프라모델 만드시고 하는 거기서는 뭐 개조는 뭐 되게 자유롭게 하시고 기본이에요? 또 정해진 대로 만드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장렬이들이 가득하죠. 거기에 가면 그래서 실제로 이 책 해서 드렸어요. 거기 사장님한테 너무 좋아하시고 갔을 때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거기에 가서 버려진 부품도 좀 받고 그다음에 그 개조를 업으로 사는 작가들도 있어요. 해외에 뭐 일본이나 이런 그분들의 작품집 같은 거 봤더니 장렬이가 계속 이 일을 계속했으면 이런 아티스트가 됐겠구나라고 할 정도 되게 멋진 작품들도 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요. 그 민준이가 장렬이의 그 다락방에 딱 갔을 때 장면이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장난감이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려 있는 이 장난감들도 다 사실은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뭐 곤충하고 비행기를 붙이고 뭐 이런. 그래서 이게 너무 또 복잡해지면 그림에서 표현이 안 되고 너무 단순해서 그냥 왕구 같으면 그냥 이거 그냥 파는 장난감 같아 보이고 그게 아니라 뭔가 미완성적이면서도 조금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스케치를 하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웠었고요. 그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준이와 장렬이가 처음으로 이제 개조한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개조라는 게 잘못하면 그 토이스토리 1편에 나오는 뒷마당에 사는 그 친구처럼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걔가 사실은 장렬인데 장난감들 입장에서 보면 막 몸과 다리와 뭐 이걸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막 그로테스크하게 만드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갖다 붙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로테스크하지 않으면서도 그럴싸해야 되는데 또 너무 완성품스러우면 개조한 것 같지 않은. 그래서 그 줄타기를 하면서 디자인을 한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 부분이. 예.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 거의 네, 막판까지 계약을 해놓고도 이 부분은 계속 찾아서 고민 중이시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만큼 공을 들인 그 디자인으로 이제 외계인을 물리치는 로봇이었는데 그걸 이제 몇 장 안 가서 빠작 이러면서 망가뜨리죠. 서로 이 로봇을 잡고 자기가 놀겠다라고 하다가 뭐 망가뜨리는데 다시 개조할까? 난 이 부분이 기획할 때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다 부서지고 나서 민준이가 다시 개조할까? 표정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그냥 글로만 들었던 그 시절에서부터 이 부분이 너무 좋았고 한번 개조를 이제 할 줄 알게 된 이상 얘네들은 더 이상 망가지는 게 두렵지 않은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번 이 완벽주의와 틀을 넘어서고 나면 되게 달라진 거예요. 얘네들이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고 자유스러워지고 그 첫 출발의 말이 다 망가졌는데 절망하거나 울거나 보통 이제 아이들의 경우 장난감이 망가지면 많이 그렇게 되잖아요. 약간 절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이가 바뀐 거죠. 그래서 다시 개조할까? 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거기서 이 부자연스러웠던 그 프라모델 설명서 같은 라인들이 좀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고 마지막 민준이는 거의 정말 앞에 나왔던 딱딱한 그 그림의 민준이와 완전히 다른 민준이로 아니 민준이래 장렬이로 마지막에 나오는 장렬이는 앞에 나왔던 장렬이와는 민준이가 바라보는 어떤 장렬인 거죠, 사실. 표현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가지고 재미있게 표현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충분히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아까 다시 개조할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민준이가 마음을 이제 원래 이제 정해진 길만 가는 아이였는데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스스로 다시 개조할까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에 개조도 되지만 장렬이한테 마음을 개조당하는 정확한 루트를 가지 않아도 되는 아이로 근데 이게 또 이 민준이가 이 유진 작가님 본인인 거잖아. 아,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이 뒤로 창작의 여유가 요즘은 그렇겠죠. 다시 그릴까? 개조당해서 원래 정해진 길로 잘 성장할 수 있었는데 창작자가 돼버렸다. 아, 맞아요. 이럴 수가. 맞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되면서 제가 다음에 소개할 그 내가 잘하는 건 뭘까까지 좀 약간 자기 본인의 그 창작자로서의 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작가님 이렇게 보면 아까 헤매인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원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되게 무시하고 억누르고 성인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서 되돌이켜 보면서 뭔가 잊고 간 것들을 좀 꺼내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와 같았던 여기 뭐 그림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그 아이들과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좀 다시 이렇게 환기시켜서 내보내주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어릴 때 저는 장난감을 살 만큼 이렇게 용돈이 여력이 별로 없어서 이런 경험조차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버리는 장난감을 얻어와서 근데 그 버리는 장난감은 사실 상태가 좋진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게 장렬이처럼 상황에 내던져진 거지. 자기는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상태가 아닌 애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살려서 갖고 놀아야 되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생강자도 상당히 그 자기 틀이 있는. 그렇긴 하죠. 아니 근데 그게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주어진 길을 갈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되진 않아서 저렇게 갖고 막 되게. 그래서 자기는 가져가. 이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아니 뭐 이상한 걸 떠나서 저도 근데 사실은 되게 갖춰진 되게 규범적인 아이긴 했는데 그치. 그 장난감만큼은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놀았다. 붙이고 다 누구나 마음속에 장렬이 하나씩은 갖고 있는 거죠. 부럽다 이러면서 새 장난감 사는 아이들. 뭔가 여기서 이 뭔가 틀에서 벗어나면 결핍이 필요한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 아까 장렬이도 사실은 되게 부유하게 살다가 집이 좀 가세가 기울으면서 이렇게 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지점? 근데 이거를 좀 달리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전쟁통에서도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즐거움을 찾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자기를 뭔가 안정시키고 해소하기 위한 어떤 루틴을 자기가 이렇게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흙더미를 만지더라도 맞아. 네, 거기 맞아, 안에서 맞아요. 뭔가 안정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그 느낌을 실현하는 애와 생각만 하는 애의 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전쟁통 하니까 떠오르는데 뒤에 장렬이랑 민준이가 같이 다시 개조를 하는 그 장면은 옛날 흑백 영화 위험한 장난인가? 그런 옛날 영화가 있어요. 고전 영화에 그 영화 검색하면 딱 나오는 남자의 여자아이가 어두운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오마주한 그래요? 오마주까지는 뭐 그게 모티브가 되었다? 네, 드러나게 그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장면도 되게 그리고 싶었던 장면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조금은 좁고 어둡고 그런 곳에 그들만의 세계에서 친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상상을 하고 우리를 뭘 해보자 이런 장면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영화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장렬이 작업은 작업하면서 제가 작업일기를 블로그에 계속 올렸었어요. 계속 올렸었는데 그때도 그 사진 장면을 올리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언제부턴가 작가님이 자기 작업에 대한 기록물들을 좀 남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리방 때부터인가요? 예, 이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약간 제가 저를 좀 내려다보는 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너무 게을러서 제가 작업을 동의가 안 되는데 작업을 너무 이렇게 꾸준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다른 직업도 있으시고 워낙 네. 일이 많으셔서 그런 거지.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핑계 삼는 거죠. 제가 그거를 핑계 삼아서 일의 규칙성이 자꾸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내려다보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작업을 하면서 어떤 거를 터득하거나 배우잖아요. 그러면 막 그게 되게 좋았다가 그치. 작업 끝나면 기억도 못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새 작업하면 맞아 나 이거 예전에 고민하다가 결국 알아냈는데 내가 이걸 왜 또 다시 되풀이하고 있지? 이런 일을 몇 번을 겪으면서 이게 사람인 이상 바보짓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을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 보기 위한 기록을 하다가 기록을 하고
날짜를 붙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2주 3주 미루고 안 하고 그럴 수가 없는 압박감이 생기더라고요. 민준인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냥 기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기록했고요. 지금 그 이후로 계속 기록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작업 과정은 계속 기록을 하면서 저를 막 경멸하기도 하고. 경멸? 예, 막 하면서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됐나 뭐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하자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거의 그 기록물을 그러니까 공개용 하는 것과 또 비공개 좀 다르더라고요. 그쵸. 공개는 좀 쓸 수 있는 말만 쓴 거고 비공개로 쓴 요즘에 가장 최근에 한 작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 보면은 거의 좀 뭐랄까 좀 제가 봐도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뭐 A를 해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들어서 A-1로 해볼까? A-1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A-1-1과 A-1-2를 테스트를 해보고 내일은 A-B-1도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제가 저를 너무 압박을 주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 것들을 다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다 똑같은데 지금 지난주 내내 이거 갖고 했던 거야? 우리 눈엔 다 똑같아. 아이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 좀 매몰되고 작은 거에 막 강박처럼 막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기록하면 다음번에는 이럴 필요 없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기록은 하고 있어요. 민준이야. 네, 민준이야. 완벽주의자. 네, 장렬이가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장렬이를 만나는 걸. 근데 좀 이렇게 약간 깃발을 흔들다가도 그냥 내던지고 에이씨 에라 모르겠다 막 이런 것도 좀 사람한테는 필요한데 그걸 잘 못하시는 거지. 맞아요. 참 그런 또 성향을 보여주는 다음 책을 소개합시다. 네. 아, 다음 책은 2021년 빨강콩 출판사에서 나온 내가 잘하는 건 뭘까입니다. 이 책은 이제 요즘 잘 나가는 책이야. 아 그래요? 내가 잘 나가는 건 뭘까? 진세 찍었어. 내가 잘하는 건 뭘까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별빛이 막 반짝반짝이고 있는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머리통이 세모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이 아이는 짝수도 아닌 이름이 홀수입니다. 이 홀수가 숙제를 받아요. 선생님이 발표 숙제를 내주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건 뭘까요? 발표를 하래요. 근데 너무 싫은 거야. 잘하는 것도 없는데 발표까지 양쪽에서 막 압박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하죠.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어떡하지 그러다가 혼자는 우리도 그러잖아. 보통 작업할 때 혼자서 잘 해결 안 되면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지. 아빠 내가 잘하는 건 뭐예요? 아빠가 별다른 거 없이 큰 고민 없이 너 얼마 전에 기타 발표했잖아 기타 치잖아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딱 떠올렸는데 홀수가 떠올린 건 잘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까먹으면 그냥 치는 신용해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건 내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은 팬메슨이 닮았어, 좀. 기타 선생님은. 그러네. 네. 그래서 이 기타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계속 이런 반복되는 구조로 가는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타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지. 선생님, 제가 잘한 건 뭘까요? 그랬더니, 너 태권도 얼마 전에 뭐 따 때문에, 풍계 따 때문에, 일품 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또 떠올리는 거고 있어. 아니. 물러서지 않으면 딸 수 있어, 누구나. 태권도 선생님이. 하지만, 또 홀수는 잘하진 못하지. 근데 어쨌든 따긴 땄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구조로 반복되면서 물어보고 홀수에서 떠올리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결국엔 잘한 걸 찾질 못해. 그래가지고 뭐야 어떡하지? 발표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동생이 쪼르르 오더니 형 그림 그려줘! 형 숙제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빨리 그려줘!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제 동생 입장에선 형이 그림이 너무 좋다는 거지. 우리 왜 어릴 때 성장기에는 1년이 1년이 되게 크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동생 입장에서 형이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홀스가 깨닫는 거죠. 내가 저맘때 내가 나를 봤으면 나도 지금이 내가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기에 내가 엄청 잘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아이가 끝이 납니다. 이거 다 스포해도 되나? 최근작인데 이래도? 이미 말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전 평생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거든요. 저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던질 수 있는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어서 저도 되게, 네. 늘 확인하고 싶은 그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내가 정말 잘하고 나아가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하는 그 느낌도 있는데 아이들은 사실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어른들은 되게 쉽게 물어보잖아요. 그 선생님도 숙제를 내주고 근데 사실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생각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넌 장래 희망이 뭐니? 대통령. 과학자. 연령이 들어간다. 안 되기 좀 하자. 아이돌. 요즘 애들 유튜버.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그게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건 뭘까에 다른 형태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건데, 그거를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유진 작가님이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 최장의 고민 시간을 둔, 심지어는 계약을 해놓고도 스토리를 마무리를 못해서 계속 같이 만들었던 그런 책이고, 그 고민을 기법 연구하는 유튜브와 또 이 홀스만의 연재 만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래서 그 연재 만화를 무려 1년 동안, 1년까지는 아니고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사실 다른 책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왔다면 이 책은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려서 그만큼 진짜 집중해가지고 수많은 컷들을 만들어낸 후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보다 사실 결론이 되게 힘들었죠? 지금 그 출발은 어느 소설가님의 글에서 출발했는데, 김경욱 소설가분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는 궁금하면 소설을 쓴다. 오. 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소설을 쓰면서 알아가고 이해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사실은 그때 결론이 나지 않은 이야기 가지고 책을 써볼까라고 생각한 게 그런 이제 계기였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저 강연에서 많이 만나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전 시대보다도 훨씬 자기 표현이 되게 강해요. 저 이거 잘해요. 저 이거 잘해요.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못하거나 잘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잘하는 거를 되게 잘 피력하고 그렇게 교육받아 온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는. 하지만 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더 위축되고, 네, 더 위축되고 더 소외되고 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실 그게 약간 성격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진짜 객관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나는 잘한다고 믿는 아이와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잘한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고민이 많고 말을 못하고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가족도 저희 뭐 딸도 그랬고 뭐 저희 아내도 그런 성향이었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었어요. 사실 모든 책이 아이들에게 얘기할 주제를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아까 수영장에 간 아빠는 두려움,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것은 이제 그렇게 내가 정말 뭘 잘하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많은 아이들에게 얘기를 이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런 주제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고, 그 고민에 답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그림책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 고민을 연재를 한 거예요. 유튜브는 그냥 기법에 대한 거를 올렸고, 기법 이전에 그 한 편 한 편을 구성한 것은 고민의 과정이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면서 관련된 책도 읽고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홀수가 되어서 계속 정말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만 했어요. 이제 해나가다 보니까 그 홀수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연재물에는 살짝 나와요. 여기 이 책에는 없지만 이 아이가 조금은 자존감이 낮은, 그러니까 그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표현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 말이나 그 표현 자체가 예로 나와요.
그 자존감 수업과 관련된 책들, 또 청소년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책들 보면 그게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응.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한두 번 배워도 나 이거 되게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해가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에 뒤로 가면 이렇게 그 결론이, 그래서 초기에 왜 기획 단계 담당 워크숍 때 그 결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 다르죠. 다른 결론이 나고 그런 결론들 있잖아요. 뭐 너는 고민을 잘하잖니 라든지 너는 뭐 질문을 잘하잖니 이런 식의 피상적인 결론을 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아니라 얘가 진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결론이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나면서 그냥 끝나는데 그 부분이 약간은 저도 이제 아쉽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열어놓고 마지막 장면에 이 홀수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림을 그냥 열어놨는데 거기에 텍스트가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실제 아이들과 강연을 할 때는 저 부분에다가 막 말을 붙여줘요. 와, 나 처음으로 뭐 안 다쳤어. 뭐 나 오늘 자전거 처음 타는 날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말들을 붙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들이 상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예전에 못했다가 지금은 하게 된 것들을 상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킥판 잡고 그래도 물에 뜰 수 있어. 나는 이제는 짜장면 한 그릇을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자기를 대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생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나는 분명히 이만큼 잘하는 게 많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바라보는 문제라는 그 뉘앙스를 거기에 이렇게 주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객관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리고 그거는 저한테도 되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보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그림책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걸 하고 있는 게 나도 맨날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걸까라고 막 그런 생각이 올 때 그래 뭐 저기 10년 전에 나는 나를 지금 봤다면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가자 꾸준히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죽지 말도록 어릴 때 많이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태권도는 기본이고 뭐 피아노, 미술, 공방에서 공예 같은 것도 하고 뭐 만들기 되게 여러 가지 다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르치면서 저희 딸도 어릴 때 뭐 그런 데를 다녔지만 그 어느 정도는 해야 애가 가서 그 이렇게 기죽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그 자신감을 잃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 잘하는 애들 항상 있기 마련이고. 예.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그런데 가면 더 극명하게 비교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뭐 피아노 가면 누구는 뭐 상을 받고 누구는 뭐 상을 못 받고 요즘은 다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이들도 알아요.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빛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비교돼서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기를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것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 딸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였던 거거든요. 딱 이런 식이었었어요. 지금도 뭐 내가 잘하는 건 뭔지 모르겠고 그렇게 말하는 성향이에요. 되게 내향적인데 저랑 와이프랑 그렇게 자존감을 우리가 짓밟았나 봐 반성도 하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책을
말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되니까 중요한 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는 얘기를 책을 통해서 하고 그 고민과 결과를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빠가 주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어쩌면 이 작가님이 쭉 오시는 이 책의 이야기가 육아일기 아니에요? 예, 그런 셈이에요. 정말 내가 딸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주의자처럼 살 필요 없다. 생각의 틀을 벗어나면 정말 좋은 친구도 얻을 수 있고 근데 많은 아빠는 맞아요. 그 얘기였고 두려움에 대한 얘기도 딸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고 그래서 자녀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만나서도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은 게 언제 한 2년 정도를 한참 BTS를 쫓아다녔어요. 나보다 훨씬 더 BTS가 가서 먹는 식당에 가서 먹고 무슨 캐릭터 파는 가게에 가서 막 사고 저도 열정이 넘쳤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따님이랑 같이 그 덕질을 하느라고 정말 장난 아니 한 2년 정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딸과 더 그 나이 때 대화의 거리가 좀 많이 생겨서 정말 감사해요. BTS에도 감사하고 지금은 덕질이 김건국님한테도 감사하고 예, 요즘에는 이제 BTS를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또 얘기거리가 줄어들었어요? 줄고 그리고 자꾸 이제 뭐 식사하면서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부 아닌 다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소재거리가 확실히 떨어진 거죠. 전에는 그 뭐, 덕질하는 얘기고 예, 그거 뭐 영상 올라온 거 봤니? 막 그리고 그 유료로 되어 있는 그 동영상들 콘텐츠들 같이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BTS와 김공옥님 덕분에 아 제가 약간 전도 그러니까 첫 물꼬이긴 했지만 저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따님의 역할이 컸죠. 근데 네. 아까도 이게 육아일기라고 했지만 모든 거를 사실 따님과 좀 소통을 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자꾸 깨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유진 작가의 어떤 느낌을 계속 깨우면서 딸과 소통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두 분도 스문공과 생감자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 생감자도 너무 격렬하게 고개를 했는데 전혀 그렇게 소통하지 않나요? 저는 뭐 적당한 데 떨어져 나가야지. 뭐 계속 소통해 계속. 개체인데 여자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에세이도 쓰지 않았나? 그치야 그게. 거기까지. 내가 알기로는 2탄도 기획 중이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데요? 근데 아이들과 강연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강연 많이 나가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편인데 책을 내고 그 책을 가지고 강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아이들의 반응이나 그 흐름 속에서 되게 많은 걸 또 발견하게 돼요. 내가 낸 방향하고 다르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어느 지점을 좋아하고 어떤 걸 또 원하는지 그러면서 그 힌트들도 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하는데 내가 잘하면 뭘까를 쓰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딸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아이들 틈새에서 막 자기를 막 표현하지 못해서 안달난 아이들 틈새에서 쭈삣쭈삣하고 있는 아이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강연 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작은 그림을 그리는 체험활동 속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그냥 씩씩하게 잘 그리는데 그 선 하나 그리는 게 무슨 큰 어려움이라고 그거를 그리지 못해서 그래. 되게 망설이거나 부슬부슬 여러 선을 반복해서 조심조심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림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리면 좋지 않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크고 쉬워요. 나 지금도 대학원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잘 그리는 테크닉을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먼저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뭔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홀수라는 조금은 그 이름에서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는 아이의 느낌이 잘 담겨 있어서 그런 친구들 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다가 동기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연이나 아이들을 만나는 속에서 만났던 그 결핍이나 그 발견들이 책으로 또 반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유진 작가님이 매번 뭔가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통일되거나 일관성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발견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근데 워낙 뭐 주변의 이야기들을 잘 활용을 하지만 정말 가정, 당신의 어떤 가정 내의 이야기가 여실하게 나온 그 책으로는 사실 유기견 영남이가 있죠. 이 영남이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영남이는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느껴진 게 유진 작가님하고 첫 번째 만났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쭉 적어오셨는데 글을 딱 보자마자 그림 없었어요. 글로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고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분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림을 한 번은 완벽하게 그려놓고 다시 엎었고요. 혼자서. A-1. 자, 이제 B-1. 그 B-1, C-1은 정말 수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리는 계속 같이 그림을 그때 그 분기별대로 보면서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본인이 만족을 못하고 계속 재료도 바꿔가고 막 그림 스타일도 바꿔가고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그린 다음에 나온 그림이어가지고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원화를 보면 이게 인쇄된 것보다 훨씬 발색이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하고 이 보랏빛이 정말 그림이 다 그 보랏빛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 강한데 스캔을 받고 나서 데이터를 좀 누른 거예요. 눌러서 조금 이야기에 너무 튀지 않게끔 보여진 건데 원화는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진짜 원화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있나요? 우리 영남이? 네, 잘 있습니다. 네,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하는 한 아이가 엄마한테 막 이제 쫄으면서 시작이 돼요, 이야기는. 하지만 택도 없는 얘기죠. 어느 날 방송에서 유기견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고 살짝 이렇게 마음이 이제 키워볼까? 그 틈에 아이가 착 찔러가지고 본격적으로 엄마 아빠가 유기견을 데려와서 키우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좀 철두철미하신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책도 사보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강아지를 데려오게 돼서 서울역에서 실제로 처음 만났죠. 네. 그래서 이제 역에서 강아지를 이제 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근데 실제로 키워보는 거 이론서는 다르죠. 맞아. 또 영남이가 영남이만의 어떤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데려왔으니까 의미를 좀 더 주려고 영리한 남자라고 해서 영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지만 가족들과도 친해지지 못하고 또 혼자만의 어떤 아픔을 갖고 있기에 불안한 그 증세를 보이는 영남이를 겪으면서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그 영남이의 불안감이 막 치솟는 장면이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는 아빠가 막 위협을 하는 영남이한테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밤에 막 짖는 영남이를 위협을 하면서 아 정말 아빠는 어머니네 집에 영남이를 보내는 게 어떨까? 엄마는 어떨 때는 그냥 문을 좀 열어놓고 싶어 나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아이가 그거를 좀 엿듣거든요. 그 장면의 불안감이 거의 최고조예요. 그 밤에 그러다가 아이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은 못하고 영남이를 혹시나 딴 데 보낼까봐 전전긍긍하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영남이 소리가 안 들려. 영남이 발소리도 안 들리고 영남이가 없어.
혹시나 엄마 아빠가 어디로 보내거나 문을 열어서 버린 건 아닐까라는 심정으로 얘가 막 온 동네를 영남이를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영남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실망감에 정말 축 처져서 앉아있는 그 느낌이 펼치면 지면 안에 가득 담기고 다음 장을 딱 열었는데 이제 문을 열면서 집에 들어가는 장면에 문을 딱 열었는데 영남이가 엄청 크게 아이를 반깁니다. 나타나서 아이를 반겨요. 그리고서 알고 보니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에너지가 뻗치는 영남이를 위해서 엄마가 밖에 빡세게 산책을 돌고 온 거예요. 그걸 알고 난 아이는 좀 마음이 좀 내려놓긴 했지만 나도 같이 갔어야지 이러면서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 아빠를 오해하고. 그날 밤 가족 모두 영남이 뭐 지치게 산책을 했으니까 육체 노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드는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죠. 이 장면이 굉장히 초반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번 그림 작업이 되면서 좀 다듬어지고 그때 당시에 출판사나 또 이 책을 보는 독자들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영남이와 함께 편안하게 잠드는. 그날 이후 영남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우리 누구냐 민지랑 같이 딱 점유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서로 친밀하게 딱 대는 아주 멀었던 사이가 딱 가까워지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앞뒤에 면지도 영남이가 사연이 있는 앞면지와 영남이가 좀 더 전환기 인생의 변생의 이제 바꿔지는 어떤 전환점이 앞면지와 이제 뒷면지로 이렇게 그림이 되고요. 이게 1인 극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그림책 1위 그거 뭐라 그러죠? 그림책 1인 극. 1인 극? 그냥 1인 극이라고 그래요. 그 수업을 이제 들으셔서 1인 극을 만들었는데 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부산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투리를 막 쓰시면서 그 유기견 센터에 있는 강아지들끼리 이렇게 영남이가 입양되기 그 전의 과정을 막 극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그림책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나 그거 보고 빵 터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임 매니아더라고요. 이런 뭐 아니 도대체 뭐 몇 가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연극 쪽의 매니아였고 저렇게 약간 소심하면서 철두철미한 그런 성격치고는 연극을 좋아했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좀 의외였고 본인의 어떤 그런 욕망을 이룬 1인극으로 이룬 그런 이야기지 않나. 그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민진의 집으로 쭉 가는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영남이의 입장에서 되는 이야기에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 재미있고 알차게 그리고 실제로 영남이 사진도 막 강연하실 때 보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당히 크다고 그러던데 강아지가. 보통 견이에요. 보통 한 중견인데 원래는 작은 강아지로 알고 생각을 했었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계속 그 유기견은 이제 조금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책을 쓸 때는 정말로 고통이 심했어요. 거의 1년 넘게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강아지와의 적응 과정이. 그래서 왜 사람들이 파양을 하는지 알겠다. 함부로 비난할 수 없겠구나. 왜냐면 그 정말 스트레스가 되게 크니까. 그런데 그때 되게 큰 거를 깨달았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담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 가족의 플러스 강아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상상한 게. 책을 보고 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삶에 강아지 하나가 추가된다. 그런데 새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추가가 아니라 그 생명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이 되는 맞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리고 아직 여기서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세계에 강아지만 추가돼서 너는 이런 거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걸 깨달았냐면 우리 두 부부가 살 때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울고 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강아지처럼 뭐 어머니 댁에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때 충분히 우리는 모든 거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 동안에 왜 고통이었냐면 우리는 안 바꾸고 싶어 했던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악인데 우리가 바꿔야지. 우리가 우리 딸 때 했던 것처럼 다 바꿔야지. 라고 하면서 바꾸기 시작하면서 힌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영남이의 변화가 좀 느껴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아무데나 용변을 봐요. 뭐 소파에도 보고 뭐 다 용변을 보는 거예요. 식탁에라도 보고. 그럴 때 진짜 힘들었겠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했냐면 어디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의자를 다 식탁에 올리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도록 소파 위에도 올라오지 못. 그게 되게 일이죠. 일인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용변을 놓는 습관이 사라지도록 그게 작은 예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삶의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얘가 좀 오래 걸렸거든요. 오래 걸려서 조금씩 나아졌고 지금은 서로 애도 이제 오래 살면서 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시기, 극복의 시기를 조금 리얼하게 얘기해 주는 책을 많이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 책들 보면 보통 그 우정과 사랑과 행복감 또는 그리움 뭐 이런 것들 위주여서 너무 답답했어요. 왜 이 얘기 안 해줬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 거라는 얘기 안 해줬어?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고 그 적응기가 이렇게 쉽지 않으니 애초에 그런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키우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그런 과정을 함께 겪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남이를 분양해 주신 부산의 유기견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아이들을 여러 그 자원봉사분들이 집에서 키우시면서 얘네들을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영남이는 부산에서 상자에 버려졌었거든요. 겨울에 어떤 길에 상자에 버렸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기견 영남이가 버려졌다가 그분들이 영남이를 좀 아기 보자기에 가슴에 품고 키우셨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한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이 온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구나. 그래서 유기견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다른 강아지들 사이에서 쫓겨만 다니면서 그 화장실에서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목욕탕 그러니까 다른 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불안이 크고 그런 성향의 애로 한 4, 5개월, 6개월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 이제 입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강아지지만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할지를 않아요. 아, 그걸 안 배웠구나. 예. 지금도 그래서 이 책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뒷부분에 핥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제가 넣어놓고도 사실은 핥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친숙함을 표현시하고 다 하는데 보통 개들은 막 정말 얼굴에 핥잖아요. 네. 얘는 핥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성향의 애가 6개월 돼서 이제 오게 된 과정이 되게 다행스럽게도 자료가 거의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크는 과정도 다 찍어놓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때면 1인극을 다 보여주고 나서 이게 실제 있는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그것들 한번 불러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앞에 1인극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그 영남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컸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막 보는 걸 즐거워하고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영남이가 이야기 속의 강아지가 아니라 실제 있는 강아지로 돼서 다음번에 여기 오시면 꼭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책도 진짜 거기 부산에 그 유기견 보호하는 곳에 책이 가 있고요. 거기서도 이렇게 입양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꼭 먼저 보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데려가신 적 있으세요?
어디 공연을 하거나. 아, 데려가지는 못했죠. 데려가면 모든 주목이 그쪽으로 가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영광이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이 담겨 있다라는 게 강연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점이에요. 책으로 본 게 실제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림 때문에 힘들어 하셨나요? 그때? 저 때는 이제 오일 파스텔로 작업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새로운 안료를 이제 써보기 시작했으니까 늘 그렇지만 새로운 안료를 도전하면 일단 아마추어잖아요. 그 재료에 대해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려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완성을 다 했는데 완성을 다 할 때쯤 손에 익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아, 이거 아니다. 이걸로는 책을 못 내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리게 됐죠. 근데 또 이제 손이 빨라서 많이 지체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진짜, 어휴, 그런 결정을 사실 화가가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감자? 지긋지긋해.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실제로 그러고 나서 조금 막 이렇게 좀 질리지 않으셨어요? 질린 것보다 지금도 한 장면 정도 모든 책이 그런데 한 장면 추가하고 싶다. 막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기견 영남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마무리가 급히 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담담 때 잠깐 갖고 나왔다가 이제 까이기는 했는데 왜냐면 너무 피상적이어서. 근데 그 피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금 좀 아쉬운 장면이 민지가 반기고 나서 영남이가 뛰어나가는 장면이 있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화목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말썽을 일으키는. 그렇죠. 민지는 지금 문 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남이 밖에 나갈 생각.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쫓아가면서 야, 쟤 뭐 큰일 난다 막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더 저한테는 더 리얼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리얼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출판사에서 뭐 나중에 한번 개정판? 개정판 한다라고 하면은 그럴고 싶을 정도로. 근데 모든 책들이 다 한 장면씩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숨은 이야기도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은 있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저도 강아지를 예전에 키워봤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9년 정도 키웠었거든요. 근데 다시 키워볼래? 그러면은 선뜻. 왜냐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 강아지를. 영원한 또 애기이기도 하고. 맞아. 끊임없이 보살펴줘야 해서, 너 저기 가서 네 할 일 해. 이렇게 되는 시기가 없어요, 강아지한테는. 이게 또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자기의 어떤 의지가 있는 생명체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 함께하기 위한 카오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존재가 힘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힘에 우리가 뒤섞이려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힘의 질서를 갖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그래도 잘 얘기해 준 것 같고 마지막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 예상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그림책은 뭐 다 지어주는 매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얘기가 되게 잘 된 것 같고 표지나 이런 부분도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번 사실 이렇게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좀 특이했던 지점이 드로잉 탐정단이에요. 이 얘기는 페이지도 되게 많고 엄청 글도 많아. 거의 무슨 단편과 같은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거는 아이들과 약간 놀이 이렇게 강연 가시면 하시는 어떤 놀이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건 이제 지식 그림책의 일종으로 기획이 된 거고요. 지식 그림책인데 이제 설명적으로 하는 지식 그림책이 아니라
스토리를 담아서 지식을 나누는 시리즈를 출판사에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종훈 선생님의 사람이 뭐예요라든지 몇 가지 그 시리즈로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 시리즈 중에 이제 제가 맡은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림 기법 들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미술 관련 그림책이었는데 강연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그런 그림 활동이나 놀이 같은 거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되게 초등학생이 되기 시작하면 벌써 물려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본능적인 놀이 활동인데 초등학교만 들어와도 벌써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를 겪으면서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하면서 그림이 하나의 자기의 뭔가를 보여주는 그 결과처럼 되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싫어한다기보다 무서워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놀이로 즐기는 놀이의 도구로 사용하는 활동들을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강연 가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아 그림 갖고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좀 모아서 책으로 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나왔을 당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더 반응이 좋아져서 초등학교 가면 막 애들이 자기네 학교에 있는 책 갖고 오면 막 책이 막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예요. 오. 저기 있는 거 갖고 뭐 이것저것 막 실제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나 이거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강연 활동 노하우가 좀 들어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뭐 강연하려면 어떤 애가 저거 드로잉 탐정에 있는 활동인데? 내가, 그거 내가 만든 책이야. 내가 선생님이 한 거예요. 이러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좀 활용하는 책? 그렇게 하라고 만든 책이었어요. 실제 의도대로 되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책이네요. 네. 아이들과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활동하면 사실 강연 갔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드로잉 탐정단이에요. 강연을 가서는 아이들을 이 드로잉 탐정단의 탐정들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책들이 없어졌고 그 범인을 아이들과 함께 추적을 해가는 식으로 그래서 뭐 읽어주고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처음서부터 세계로 빠뜨려서 같이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범인은 매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은데 범인을 이제 잡을 때가 하이라이트죠. 학교가 막 떠나갈 듯이 아이들이 재밌어요. 소리를 치고 또 이제 제가 이 탐정단을 증명하는 배지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배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좀 예쁘게. 그거는 이제 제가 그 강연 갈 때 범인을 잡으면 배지를 주는 개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애들이 막 그 진짜 집중하겠는데? 만약에 이제 틀린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으로 이렇게 갈리는데 틀린 팀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 죽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본인이 탐정단이 돼서 실제로 범인도 잡고 그러면서 여러 그림 프로그램들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막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그림 그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에서 되게 좋은 것들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서도 하는 대학생 드로잉 수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아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반응도 되게 좀 뜨겁고 그래요. 사실은 책 처음에 기획할 때는 기법이 이만큼 있잖아요. 거기서 추려서 넣는다고 넣은 건데도 좀 양이 많고요. 그래서 2탄을 바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나요? 2탄을 바로 기획을 해서 제 딴에는 얼개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제 1편이 나오면서 책이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완전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2탄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온 초반에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다가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는 거죠. 2탄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이 떠났죠. 시간이 지나서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기록 안 해놨어요? 어딘가 했을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2탄도 사실은 꼭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친구들, 그 초등학교 있는 친구들한테는 살아있는 존재이니까 얘네들의 다음 얘기가 나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드로잉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과학적인 뭐 원리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식의 어떤 탐정단 방법이 나오면 또 네. 재미있겠네요. 근데 우리 수문검도 1인극 하지 않아요? 네, 해요. 하면 확실히 반응이 이게 책 읽어주는 거랑 확실히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침체되는 거지? 왜 이렇게 다르지? 애들이 이미 뭐 유튜브나 아~ 즐거움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제 극을 제 예상만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 예상이 좀 너무 컸던 거 아니야? 그런가 봐요. 기대를 너무 했어요. 재밌어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거 말고 뭐 뒤에 동물들 얘기해주고 이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니, 유진 작가님은 가면은 애들이 되게 호응이 커요? 인형극은 6인견 영남이를 제일 아이들이 반응이 좋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산에 이제 6인견 보호소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이 책 바깥에 있는 얘기. 프리퀄이지, 프리퀄. 네, 프리퀄. 거기에 이제 대장이라는 불독 개가 있어요. 이제 개가 여기를 휘어잡고 있고 이제 아이들을 새로운 유기견들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 실제 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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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그래서, 뭐, 새로운 유기견들 모두 환영한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그게 들어오고. 예, 들어오고, 재밌어 하는데, 그리고 끝에 다시 또 대장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른 연극이나 이런 거 보면서 갖고 온 참고를 부분, 좀 예, 많이 하신. 그리고 아 그리고 핵심적인 게 그 주인공들 엄마 아빠를 어떻게 등장시킬까가 극을 만들 때 가장 고민이었었어요. 뭐 인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림판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림판이 바뀌고 복잡해지고 자유롭지가 않은데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대충 어떻게 만들었었는데 지도해 주셨던 유홍령 선생님이 찰리 채플린 영화에 보면 빵에다가 포크 딱 찍어가지고 막 발로만 막 되게 이렇게 식탁 위에서 춤추는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아이들은 그 위는 알아서 상상을 한다. 그래서 슬리퍼만 갖고 해요. 그래서 슬리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등장을 네, 엄마 아빠 안 나오고 그러니까 민지 슬리퍼 엄마 슬리퍼 아빠 슬리퍼 그래서 민지 슬리퍼와 영남이는 이제 제가 만든 인형이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더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면 더 상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민지랑 이제 영남이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민지 슬리퍼가 막 영남아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이렇게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거기서 되게 빵 터져요.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그런 상상을 아이들도 다 따라갈 수가 있어서 또 엄마는 슬리퍼를 영남한테 날리기도 하고 그 이불 위에 똥을 싸서 그러면 이제 슬리퍼가 이렇게 슉슉슉슉슉 날아가서 그 빠지게 해놨거든요. 거기 발에서 그래서 슬리퍼가 영남이에 이렇게 탁 맞으면 아이들 딱 그거 보면서 막 그거를 이제 실제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서 유기견 영남이를 보실 때는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조리방 장렬이를 체험 활동이나 강연 그걸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준비는 해놨었는데 그 준비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틀을 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민준이처럼 틀대로 만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건 브루노 무나리가 했던 워크숍처럼 여러 재료를 갖다 놓고 민준이처럼 아이들과 함께 개조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거를 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뭐 준비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의 곳이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장렬이 그 개조하는 거. 예, 네, 그런 네. 활동들인데 오히려 얘는 못했고요. 영남이는 그런 점에서는 용영 선생님이나 이렇게 연극인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대 체질이 좀 있는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그 소심하면서 그 뒤로 고양 부뚜막에 올라가고 싶은 고양이. 이게 보통 배우들의 성격이 좀 그렇지 않아? 방구석 무대 아래 내려오면 쥐지근 듯이 조용히 있다가 하이라이트 딱 주면 아! 또 이랬다가 약간 그런 좀 무대 체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은 좀 주저하는 부분이 많지만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 그래서 뭐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제 꿈이 숨겨진 베스트셀러 작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이름을 아까 나도 잠깐 뭐 면접 소개할 때 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일부러 유진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서 진짜 빵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유진이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써왔었고요. 그 이름의 주인공인 그 사진 작가 너무 좋아해서 유진 스미스라고 하는 사진 작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 이제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써왔는데 마침 또 그 연예인 유진이라는 분이 막 책도 내고 그래가지고 검색하면 다 그분밖에 안 나오고 한동안 서점 사이트에서도 안 나왔었어요. 그걸로 다 돼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강연 가면 어? 남자였어요? 이런 아이들 되게 많고 심지어는 전에 뭐 아버지들 모여서 하는 강연이었는데 딱 갔는데 아버지들이 다 실망한 줄 아 이럴 수가 그래서 예 하지만 책이 좋으면 뭐 많이 사랑해 주실 거다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해시태그를 좀 많이 붙여야지 책이 나오긴 하고 책 제목을 아니까 제목에서 작가의 링크를 딱 치면 이제 유진 작가님 책만 쫙 솔팅이 되는데 처음서부터 딱 들어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원래 이런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인터뷰나 예를 들면 공연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솔팅을 하려고 찾아보려고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검색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슬슬 책도 한 10권 가까이 이제 되어가고 있으니 그 데이터들을 기사라던가 뭐 인터뷰 하셨던 내용이나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좀 이제 본인이 웹디자이너이기도 하고 하니 본인의 자료를 좀 정리를 해두는 거를 좀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 작가의 자료를 찾아 들어갈 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끔 이제 사서 선생님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진짜 진짜 작가인가? 이제 생각은 언젠가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그 검색량과 그 우선에서 유진을 능가하리라. 아, 그걸 노리는 거야? 그걸 꿈꾸고 있죠. 그래도 사람이죠. 저는 금붕어 중에 한 종류가 제 작가명이어가지고 정말이요? 네. 제 검색하면은 그 물고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래? 네. 물고기 막 한 마리 6,000원? 그거부터 나오니까 한 마리 6,000원 아 그리고 또 뭐 서점 급 쪽에서 가서 하면은 그 성을 붙인 제 앞에 김이라는 성을 붙인 번역가. 아주 유명한 번역가님 책이 이번 책 번역가님께서 저는 드러나고 싶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헌데 네. 숨겨 있어요. 그래서 숨은 곰인가? 숨겨진 곰.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우리 이게 김 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빠랑 나랑 내 남동생이랑 셋이 앉아 있는데 아빠 그거 아세요? 우리 셋 김 씨만 빼놓고 다 네이버에 첫 번째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에 좀 약간 빵 터졌던 그게 우리 그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야 그래도 우리 결혼 잘한 거 아니냐? 아빠는 마누라를 저도 잘 얻고 너도 마누라를 잘 얻고 나도 남편을 잘 얻어서 이름 한 번에 딱 치면 네이버에 일면에 나오니 얼마나 좋냐 막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일하는 입장에서 내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하면 내 이름에도 해시태그가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름이 흔하고 그치. 그래서 진짜 많아요. 김공고 하면은 몇십 명 나와요 이렇게. 제일 흔한 이름이 아니구나.
아, 아니다, 아니다. 엄청 흔한 이름이에요. 엄청 흔한 이름이에요. 제 얼굴. 우리 수문고님의 그 작가명 말고 본명도 엄청 흔한 이름이시잖아요. 아니,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이름이 흔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 예. 네?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병원 가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가면은. 몇 명 일어나? 제 애기들이 이렇게 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수문고님이에요. 예, 엄청, 지금 엄청 많죠. 제 이름 흔한 이름 아니었어요. 우리 아빠가 쌀 몇 가마 어? 값을 주고 지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어, 나도 돈 주고 지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너무 흔해가지고. 참. 근데 뭐 내가 잘하는 걸 뭘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또 나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 좀 이제 정리를 슬슬 해볼까요? 우리 너무 이야기할 게 많아가지고. 맞아. 쩐쩐하게 하는 이라고 조금 급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오래된 인연들이어가지고 사실 얘기할 게 되게 많기는 해요.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이 좀 뒤로 물러나고 책 얘기들이 좀 주로 나와서 사실 우리 생감자와 삐 그런 건 삐 오늘 생감자가 정말 조용하거든. 근데 왜 조용할까라고 생각했더니 학교 선배님이어가지고 말을 아끼고 있구나라는 아니에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텐션이 굉장히 저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아, 맞아. 코로나 후유증이 머리를 멈추게 하는. 아, 그래? 기운이 계속 없어. 지금 3주째. 맞아. 기운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유진 작가님 만난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평소에도 늘 배울 점이 많은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많이 생각하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그렇죠. 생감자는? 무대 위에서는 정말 달라지나 궁금하군요. 아, 못 봤어 한 번도? 아, 네네. 오, 야, 그 활약상을 봐야 되는데. 아, 난 봤는데. 아, 굉장히 독특해요. 예. 네. 잘한다고는 안 하는데 독특하다. 아니 뭐 아니야 그래도 잘하지. 하지만 전문 배우는 아니잖아. 내 발로 이렇게 기어다녀. 아니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너무 잘하는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 어, 다른 걸 되게 더 잘하시기 때문에 의사 사람은. 아, 전 항상 그 선생님 같은 분 이렇게 생감자님 여기 수문고님 오늘 처음 여기 되게 오랜만에 뵈가지고 처음은 네. 아닌데 그치. 처음은 아니야 여기서 처음이죠. 아, 그래? 팟캐에서 아, 처음이야? 아, 네. 아, 함께 녹음한 근데... 적이 없구나. 아, 그랬나?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유진 작가님 항상 존경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뜯어보니까 하,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계속 다하는 겁니다. A1, A2, A3 이렇게 하시기를.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되게 아까도 말했지만 2년이 좀 됐잖아요. 계속 보면서 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 작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가까이 보다 보니까 아까 자기만의 틀? 자기가 이렇게 깨부시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을 같이 욕망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작가님 보면 더 세게, 더 과도하게 그러면서도 대중적으로 뭔가 자기의 의도를 정말 좋은 그 의도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되게 내밀한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야기의 중심으로 아까 노는 진짜 좀 독특한 성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대중적이면서도 뻔하지 않으면서 그 틀을 깨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 하세요. 나도 그걸 같이 열망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기획자로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틀 깨기에.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뭔가 그런 퍼펙트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유진 작가님한테 그게 필요해. 자유방임. 이 그림 안에서는 좀 방임을 해도 된다. 괜찮아. 라고 하는 지점을 앞으로 한 10년 동안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 작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여태까지 만든 게 모든 게 다 소중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작가님이에요. 오늘 작수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떠셨어요? 그 저희 가장 큰 단점이 아까 선생님 같다 막 그런 얘기 했는데 너무 이게 그런 것 같아서
좀 너무 지루하지 않았나. 좀 재밌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고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생각이 빵빵 터뜨려줬어야 되는데. 나쁜 코로나. 좀 씹고 막 이러면서 좀 터뜨려줬어야 되는데 좀 지루하지 않았나 하는 게 좀 걱정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동네에 와서 다른 동네에 있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출판이나 그림 어깨에 있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다른 동네에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너무 좋았던 건 되게 동료 의식 같은 게 있고 서로를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로 좀 보는 맞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바깥에 있다 보면 확연히 그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되게 따뜻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 동네에서 나눌 수 있을까. 가령 예를 들면 그림책 처음에 워크숍 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출간하게 되면서 첫 계약을 하거나 막 그럴 때 계약서 어떻게 써요? 뭐 이런 거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라든지 또 에이전시하고 같이 그거 할 때 막 분란도 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에이전시랑 같이 얘기를 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쭉 그런 일을 해왔고 그래서 그림책 동네에서 뭔가 그런 가교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가 또 다른 저의 이제 그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저 혼자의 소임처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림책 하는 이제 동료 작가님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소소하게 늘 부딪혔던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 좀 하고 싶다. 그림책 동네에서 책도 책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았나 너무 죄송하고 그건 너무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네. 사실 우리 작수사가 탄생할 수 있는 거는 유진 작가 덕분이거든요. 해봐요. 캐스팅은 누구누구 어떻게 하면 되겠네 해봐요 뭐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부채질을 하고 저는 빠지고 우리 2회 나왔었지 1회 같이 했었고 2회도 같이 하지 않았었어? 2회는 네, 네. 같이 안 했었나? 2회까지 녹음할 때 그쵸? 같이 있었어 같이 했었죠 목소리는 안 나오고 이제 사람만 와서 프로듀싱 역할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내용이 너무 그러니까 막 중간에 끊어주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유진 작가님 덕분에 사실 작수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정말 모시게 된 그 뜻깊은 것 같아요. 작수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바쁘신 와중에 엄청 바쁘시거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작수사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